네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 입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 행정학은 여러분 헬 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 출제되는 추세 자체가 요즘에 범상치가 않았지 않습니까 23년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국가직 9급이 있었고 뭐 지방직 9급이 있었는데 국가직 9급 시험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지방직 9급은 좀 수월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데이터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직 7급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23년도 국가직 7급 시험도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 국가직 시험은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모의고사 등에서 다수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체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시험의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관인데요. 뭐, 출제 경향 자체는 고르게 출제되는 편이었고요. 지방직에 비해서는 지방자치론이 조금, 다소 조금 나왔어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처리한 문제들이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쭉 추려봤을 때, 그 안에서 또 어려운 문제를 한번 추려 보면은요 14번 문제 16번 문제 지금 이거 가책형 기준이에요 14번 16번 20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수 점수는 요 대략 80점 이상이면 우수한 점수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작년에 국가직 구급 행정학 시험도요 80점 이상이면 제가 우수 점수라고 했었는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헬정학을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되겠고, 역시나 행정학은요, 좀 보수적인 공부가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세한 해설을 하기보다는 계략적으로 정답을 한번 맞춰보는 강의를 드리고, 자세한 해설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우리 볼까요? 지금 총평에서 세 번째 보면은요,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선택과목 제도 시절에는요. 행정학에 출제되던 선지들이 복사 붙여넣기 선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23년도 국가직 9급이랑 또 비슷한 패턴이고 국가직 7급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아, 법령 문제는 그리고 여섯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1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월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의상강 모델인데, 이거 하위정보 모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 유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의원 집단, 관료 집단, 이익 집단이 있는 것인데, 지금 4번 선지에서 법원은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바로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월하게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인사행정제도 늘한 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제도는 시험 보고 사람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지금 1번 선지에서 보면 잭슨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거 역관주의죠.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공직의 일은 상식만 있으면 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관주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3번 선지 한번 보시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정치적인 중립성 등을 강화하는 것이 시험 보고 사람 뽑는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신분보장, 정치적인 중립이 펜들턴법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선지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되겠어요. 4번 선지에서 지금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형평성을 강조하는 인사행정 제도는 대표관료제니까 4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발문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보셨으니까 이 교훈을 바탕으로 지방직에서 보다 좀잘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번 문제. npm 나왔습니다.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국가관리 패러다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각한 정부개혁 내용으로 틀린 거예요. 그럼 지금 1번 보시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고객지향적인 정부 강조. 지금 불편한 부분은 형평성인 거잖아요. NPM은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하니까 1번 선지가 바로 정답입니다. 이거는 무난하게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바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 이것도 정답을 줬죠.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지 보시면요.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보론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워딩은 작은 정보론이죠. 작은 정보론은 정부가 지나치게 돈 많이 쓰지 말고 지출 줄이자는 거예요. 이 작은 정보론이 왜 나타났냐? 정부 실패 때문에 발생한 거죠. 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에 나타난 어떤 운동인 작은 정부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읽어보면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을, 제, 어,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기가 되었다. 그럼 시장 실패가 아니고요. 정부 실패로 고쳐야 되겠죠. 바로 1번 선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5번 문제 지금 0기준 예산 편성 제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자체 잘못 풀면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출제자가 친절하게 4번 선지에서 정답이 되는 선지는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기준 예산 편성 제도는 하위의 부서들이 모두 다 예산 결정 패키지를 작성을 해서 상위 부서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권적인 예산 편성 제도인데요. 집권화되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4번 선지는 빠르게 정답으로 찾을 수 있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선지 한번 보시죠. 1번 선지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 더 어렵게 출제한다면, 그래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매년 하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는 기존 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에 집중해서 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은 평가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다. 이 정도 뉘앙스로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어려운 선지였어요. 이번 선지.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의 영 기준 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있긴 한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는 몰랐을 선지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셨어야 된다. 3번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표현 자체를 지금 의사 결정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 결정 단위는 결국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0 기준 예산 편성 제도의 고유한 전공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를 정답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6번 문제는 이제 맞추라고 준 문제죠, 사실은.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정책 참여자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비공식적인 참여자는 정당이 들어간다는 거꼭 외우자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2번 선지 보시면 정당은 공식적인 참여자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2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당은요. 그냥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최욱진과 같은 사람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참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선지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7번 문제가 세련된 문제죠. 사실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할때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든가 부채 등에 대해서 열심히 수업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 어렵진 않았지만 약간 세련된 문제예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요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요 나중에 돈을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번 선지 보시면요 사항마다 왜 빚을 지는지 필요한 이유를 명백하게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갚을 연도 그리고 채무 부담의 금액을 당연히 표시해야 되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보셨으면 되고요. 니은번 선지 보시죠.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에요자 그러면 돈은 어찌 됐건 나중에 갚긴 해야 됩니다.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그래서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나중에 갚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선지는 올바른 내용이어서 기역번과 니은번은 옳다. 1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디귿번.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요. 채무의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지출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닌 거죠. 지출을 하고자 할 때는 세출예산에다가 따로 계상을 해서 별도의 국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번 선지는 틀렸고요 리얼 번 선지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것은요 한정성 원칙의 예외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는요 계속비와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죠. 자 그런데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계속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계속비에 대한 대상은 공사개발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인 거죠 그 외적으로 채무를 부담코자할때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번 선지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음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지 구급문제 한번 풀어보니까요 아 이거는 7급 레벨의 시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요 국가지방직 7급 문제도 다 같이 모두 풀었었고 기출문제 수업에서 7급 문제도 다 같이 한번 풀어 봤었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어려웠었죠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 자 8번 문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 모형이라는 것은 이게 총괄 평가냐 과정 평가냐 양자 택일해라 이러면은 과정 평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번 선지 일단 보면요.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 사이에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표시하는 것인데 마치 경로 분석과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서 도식화한다. 인과관계의 경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1번 선지가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거 3번 선지 한번 보십시오. 과정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자, 보십시오. 과정평가이기는 한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투입, 활동, 산출, 결과 등에 대해서 보여주기는 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선지하고 3번 선지가 상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책 유형론인데 쉽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선지 보시죠. 정부 혹은 정치체제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단결력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구성정책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시스템을 고치거나 새로 신설하는 정책을 뜻하는데 이건 내용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해당 내용에 맞는 정책은 상징정책이 되겠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정답이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10번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냈습니다. 대박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 출제 섹터가 어디냐면 여기 시민사회 부분이거든요. 시민사회.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이제 그 결사체가 시민단체잖아요. 그래서 NGO도 있고 MPO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비영리 조직이죠. 시민 단체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법률 근거를 명시해 두었는데 이게 바로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입니다. 이거의 내용을 묻고 있어요. 1번 선지 보시죠. 비영리 민간 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다. 이 정의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게 시민 단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민 단체다. 2번 선지 보시죠. 그래서 등록이 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였죠.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뒤에 내용은 여러분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선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사업 목적과 내용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어? 이거 봤을 때도 이거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4번 선지 보시죠.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한 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사업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을 해야 되며 평가 보고서 및 결과 공개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전 같았으면은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대통령한테 제출한다는 게 약간 뜬금없는 거죠. 대통령은 정말 바쁘신 분인데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한테 제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대통령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고요. 행안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특례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운다기 보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감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4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11번 문제. 어, 그래도. 90점을 받은 분이 있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행정 진짜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음. 자, 1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신고전적인 조직 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신고전적인 조직 이론이 나오면요. 항상 선지에는 고전적인 조직 이론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번서부터 3번 선지까지는 고전적인 조직 이론이죠. 이것은 관리주의와 관련된 선지가 되겠고. 인간주의하고 관련성이 있는 선지는 4번 선지 내용이 되겠군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은 사회 심리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어요. 수월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2번. 이거 토마스의 갈등관리 유형입니다. 사실 요즘에 출제빈도가 좀 낮은 편인데 이거 뜬금없이 한번 냈어요. 그렇기는 한데 문제 자체가 완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회피라는 것은 나의 이해관계도 추구하지 않고 남의 이해관계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선지 보시죠. 수용한다는 것은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 이익을 위해서 어,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협조한다. 내가 양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통 번역을 할 때. 수용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순응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3번 선지. 타협은 갈등 당사자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윈윈 전략을 취한다. 정답 쉽게 줬어요. 여러분 이거 타협한다는 것은 절충하는 거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지 양자 이익을 모두 극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지의 내용은요 협상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선지 어, 틀려서 바로 정답 처리가 되겠다. 우리가 이제 토머스 갈등 관리 유형 배울 때 다른 건 되는데 타협이랑 협상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한번 들여다 보자고 했었거든요. 그 포인트를 그대로 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문제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조직유형론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이 조직유형론 문제를 지금 출제했을 때 기존에 똑같은 선지를 복사 붙여넣기 한건 아니죠. 내가 이거 의미를 알고 있는지 캐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문제 보기를 주었거든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착출해서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 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가 된다. 따라서 뒤에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에서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장과 원 소속 부서장의 지위를 동시에 받게 된다. 지금 이거 매트릭스 조직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지금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원적인 권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각각의 장이 공유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 보시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결합한 거 맞죠? 그다음에 2번 선지. 동태적인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매트릭스 조직은 유기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카테고리 자체가 유기적인 구조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요. 조직 내부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음, 이건 왜 그러냐면, 이원적인 권한 체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4번 선지 보시죠. 명령 개통의 다원화로,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어렵다. 지금,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하고 상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다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기능 구조로부터 사람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기능 구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업 구조의 장이 있는 거죠. 지금 사업 구조의 장을 프로젝트의 장이라고 표현했을 뿐인 겁니다. 그럼 각각의 부서에서 구성원들을 보내줘서 이 구성원들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를 매트릭스 조직 유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13번 문제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것도 상대적으로 아마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 이건 엄청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적인 이해관계자의 범주를 각호 내용을 외우고 있느냐를 냈어요. 이건 여러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설령 틀리셨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 보셔도 좋아요. 자, 사적인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각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공직자 자신, 자신이나 그 가족 포함이 될수 있고요. 최욱진이가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에 내가 소속했었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적인 이해관계자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3번 선지가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요 인연이 올바른 내용이에요.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시죠. 공직자 자신 혹은 그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것도 사적인 이해관계자의 범주로 파요. 그러니까 지금 이1 4번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2번 선지가 정답이다. 음. 15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 훈련 방법이에요. 이거 최욱진이가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떤 거로 힌트를 보고 지금 풀었냐면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방법으로 도입이 되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4개 선제 중에서 뭐밖에 없죠? 액션 러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 선제 정답이었어요. 이 액션 러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행동학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정답이었었다. 이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봐요. 이거 16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요, 요 문제 한번 봤을 때요,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소청심사를 해주는 위원회 조직의 유형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쭉 이렇게 선지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알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요,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거 없죠, 여러분?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고 법원에 대한 그 공무원들을 다루는 소청심사는 법원 행정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번 선지에서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검사는 여러분 소청심사 제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면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법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 자세한 내용을 모두 다 외우고 있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지금 4번 선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원이 있죠. 이 사람은. 교육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원에 대해서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4번 선지도 처음 나온 선지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선지하고 3번 선지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나가면서 풀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틀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시죠 지방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일단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2번 선지 처음 나온 선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었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선지 한번 보시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겠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어디다가 청구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지방 자치 단체 장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지방 의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전이었으면은 2번 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3번 선지 한번 보시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 제도 이것은 지자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 이 정책 지원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라는 표현이 틀려서 3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자치경찰 행정을 집행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 이거 자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선지는 올바른 내용이 되겠다. 이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지자체 장, 요 부분이 틀렸다는 건데, 일단 시험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처음 나온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았다고 봐요. 3번 선지 바로 정답이 되겠다. 18번 문제는 여러분이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1번 선지, 오염 배출 부가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이런 것들은요. 명령지시적인 규제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시장 유인적인 규제 유형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같은 말로 간접 규제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시죠. 이거는 정답이 많이 됐었어요. 파지티브 규제 방식이라는 것은요.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파지티브 규제 방식의 경우에 피 규제자는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요.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서 피 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이 부분이 지금 틀려서 2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선지는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3번 선지 보시죠. 명령 지시 규제는 시장 요인 규제에 비해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쉽고 직관적인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어려운 선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사회 규제라는 것은 보호하는 거죠. 일반 국민을. 그래서 주로 사회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그래서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규제를 사회적인 규제라고 한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19번 문제가 이제 드디어 표면적으로 딱 등장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선지 보시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정부 예산 원칙 중 하나로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2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선에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쭉 명시를 해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건 없고 3번 선지 보시죠.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성인지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인지 예산제도 같은 경우도요, 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예산과 기금에 모두 적용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이지 예산도 기금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 선지가 틀린 내용이고 4번 선지를 보고 상대적으로 푸셨는 게 좋은 거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3번 선지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다. 포함되지 않는 다가 아니라 포함이 된다. 기금까지 포함이 된다. 이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성인지 예산제도 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나온 거죠, 한 문제. 그렇죠?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 읽어 보고 직관적으로 풀었을 때 정답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정보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 정보 기록을 중앙 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문 이제 정보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분산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데이터 관리에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분산 원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 봤을 때 정보를 분할해서 관리하자는 내용이 인공지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물 간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 체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번 선제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 중앙 서버에 이거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여기 내에서도 다양한 블록들을 만들어가지고 분산해서 정보 시스템을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낯선 문제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제가 이 문제를 뭐 푸는 것은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나중에 자세한 해설 강의는 따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어, 무엇을 느끼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학 시험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잘 보기는 힘든 시험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봐야 되는 시험이 되겠고요. 깨달아야 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은, 아, 지금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가장 답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행정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의 선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선지 분석은 일정 정도의 분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다. 제가 이제 지방직을 조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23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23년도 국가직 구급에서 행정학 시험은 지금 시험만큼이나 사실 어려웠었죠. 그리고 나서 지방직 시험 자체는 좀 수월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방직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행정학 출제위원이요. 국가직 시험 데이터를 보고 지방직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직 데이터를 봤을 때 분명 행정학 점수는 전체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충분히 보수적으로 수업은 다 해드릴 테니까 어 이거 국가직이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지방직도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는 하지 마시고 지방직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공부하시면은 작년처럼 수월하게 지방직은 다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행정학이라는 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어렵구나. 그냥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옳긴 하구나. 그걸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자세한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